아,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. 어. 네. 아, 이 아가씨 말이죠. 술이 취해가지고 그 어. 삼계탕집에서 그냥 난동을 부리지 뭡니까. 아, 이 아가씨 짜증났나 진짜. 아, 그럼 고생하시죠. 그래. 중성 수고해. 저 아가씨 네. 정신 좀 차리시고요.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남들 다 식사하는데 말이죠, 그 삼계탕집에서 왜 난동을 피웁니까. 영계를 만나고 싶었어요. 네? 유기스 동호 넌 영계인데 왜 삼계탕집에서 없는 거니. 내가 만나는 내가 아가씨 아가씨는 그 동호씨는 사람이고 뭐 삼계탕집에서 밥 먹으러 가는데 누가 씨 비콘서트 하는데 유키스 노래 부르냐? 뭔 소리 하는 거야, 씨? 재능이 없구만! 아저씨 정신 차려, 경찰서에 무슨 비콘서트장이야? 비형 출신인데 집중을 못해! 뭘 비가 어딨어, 이 사람아? 여기 있잖아! 뭐? 나를 어떻게 뭔게 없으니까 신문에 막 아우 신문 이 사람이지 그 사람이네. 아, 저 경찰서에서 이렇게 난도피면 돼요. 네? 아저씨가 다 공무집행 방해라는 거 다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지금. 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? 그런 법 누가 만들어? 누가 만들긴요? 예, 네, 저 딱 국회에서 예 네, 그분들이 다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? 국회? 예. 네. 국회. 국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? 그 사람은 난동 피우고 다른데 잡아가! 아니 저 그분들하고 아시는 차이점이 있으니까. 예? 어, 그 사람도 1등이다?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. 1등만 대박은 더러운 세상! 그래 아저씨 좀 앉아 계시고요. 아 왜 이렇게 술 많이 드셨어요? 좀 차근차근 내가 왜 이렇게 술이 취했냐? 좀 얘기를 해보세요 좀. 네. 아이 참. 얘가 예. 어제 어버이날이었어요. 어버이날 예? 어버이날? 예. 카네이션 다 됐어. 이제 좀 이렇게 바쁘니까 용돈만 조금 붙여드렸습니다. 카네이션을 못 드렸어요. 딱! 내일 취했어. 요즘 사람들 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. 어? 어버이날에 그 카네이션 가슴에 달아드리고 감사합니다 인사 그렇게 어렵나? 어? 아, 가슴에 예. 카네이션 다 드려야지. 아, 어? 맞는 말씀이십니다. 1년에 한 번 있습니다. 자기 네. 여자친구 100일, 200일, 뭐 발렌타인 다 챙기면서 그 하루 있는 날 못 챙겨. 어?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게 이렇게 어렵냐고! 내 눈물... 예. 저기 부모님 생각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구나. 꽃장 사는데 아. 예? 아우 왜 이렇게 안 사냐. 200만원 나왔는데 12만원 팔렸어. 아. 2만원 팔긴 아저씨 어버이날 지나면 아무 쓸데기 없는 더러운 카네이션 가자. 가자 아저씨 아저씨 다 가자. 아저씨 뭐 저 허공에다 대고 왜 이렇게 아저씨 아, 왜? 카네이션 그거 스승의 날에도 달아주면 되잖아. 스승의 날도 카네이션 달죠. 갖고 와야 갖고 와 스승의 날 써야 되겠다.